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9월 개최하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 주요 연사 라인업과 프로그램을 6일 공개했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리는 UDC 2019는 프루프 오브 서비스를 주제로 블록체인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블록체인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컨퍼런스 첫날인 4일에는 송치영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UDC 2019 오프닝 발표에 나서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서비스 대중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헤더라 해시그래프 리먼 베어드 공동 설립자 겸 수석 과학자와 블록스트림 샘슨 모우 CSO가 블록체인 기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4일 오후 웨스트 타워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대중화의 숨은 주역, 블록체인 플랫폼 세션에서는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 이홍규 언체인 대표, 박재현 람다 256 대표, 테드인 아바랩스 수석 프로토콜 아키텍트 겸 공동 설립자, 정순영 토카막 네트워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또한 이스트 타워에서 진행될 이게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 1, 브라우저 결제 콘텐츠 SNS 세션에서는 분야별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상용화 중인 기업들이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연사로는 얀주 브레이브 소프트 CISO, 에브 쿼크 브레이브 소프트 수석 개발자, 신현성 테라 공동 대표, 최재승 캐리 프로토콜 공동 창립자 및 대표, 원지연 왓챠 공동 설립자 겸 COO, 정현우 TTC 파운데이션 설립자 겸 CEO, 이용구 루이드 상무가 예정됐습니다. 둘째 날 연사 라인업도 국내외 우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됐는데요. 다임러 파이낸셜 서비스의 블록체인 팩토리 얀융의 책임이 나서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다임러 파이낸셜 시스템은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임러 그룹 AG의 금융사입니다. 이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후만 하다드 신기술 책임자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빈곤 문제와 기부 투명성을 해결할 핵심 솔루션으로 각광받으면서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블록체인 영역의 확장,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세션에서는 김종윤 야놀자 대표와 주상식 SM 엔터테인먼트 시티 AI 랩스 랩장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합니다. 5일 오후 웨스트 타워에서는 비노드 티와리 파워 레저 사업 총괄 실장과 케빈 아보시 크립토 아티스트가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영역의 확장 아트와 에너지 세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홉트너 보어 슈투트가르트 CEO, 김도영 핀헤이븐 CEO, 김국현 업비트 APAC CEO가 디지털 자산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주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패널 토론을 펼칩니다. 같은 시간대 이스트 타워에서는 미치류 세타 랩스 공동 창립자 겸 CEO, 손우람 모스랜드 대표, 송계한 웨이투비 대표,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 장용숙 슈퍼블록 대표가 이게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 2, 게임 의료 콘텐츠 세션에서 발표에 나섭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UDC 2019 연사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블록체인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세션들로 마련한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